사부작제. 네. 여러분들이 즐겨 얘기하시는 사부작제. SBZZ. SBZZ. 아, 이니셜? NCT SBZZ.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나름 인스타 라이브를 그냥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저희가 먹방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항상 이제 콘서트가 끝나면은 야식으로 야식을 이제 다양한 야식이 나와요. 근데 오늘의 야식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무려 비프. 저는 치킨이에요. 비프. 아니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저번에 어디였냐? 브라질에서 네. 야식으로 맥도날드가 나왔잖아요. 야식으로. 네, 맥도날드 나왔던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 버거 중에서 치킨 버거에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매니저 형이 도영이는 치킨 버거 먹어야 된다고 제 것만 따로 주문해 준 거예요. 그냥 버거 잘안 먹는다고. 약간 저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셨는지 아 도영이는 치킨 버거 먹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치킨 버거를 해주셨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에? 소리 들려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럼 우리가 한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야? 소리 들리면 오케이 한번. 오, 쟈니서 치킨 소리 샌드위치. 들려요? 들린다고 아 들려요 들린대. 오케이. 아무튼 감동 받았던 썰이었고 첫입 해보겠습니다. 잔이 형이 보고 있네. 아 잔이 형이 맨날 제가 치킨 버거라고 하면은 아니 치킨 샌드위치야 라고 하거든요. 제발 버거라고 부르지 말라고. 치킨은 샌드위치래. 여러분, 도영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아니 치킨이래. 버거가 무슨 버거인지 아세요? 12번. 야. 뭘 얘기하려고? 뭐? 아니 나그팬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형 최애 버거를 아시는지 말한 적 있어? 그냥 치킨버거라는 정도만 알고 치킨 샌드위치. 아니면 치킨 샌드위치. 저는 근데 치킨버거에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어서 브랜드별로 치킨버거를 아마 다 먹어봤을 거예요. 뭐 롯데리아 상관없잖아. 롯데리아, 그치. 맥도날드, 맘스터치, 뭐 KFC 그리고 그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 수제 버거보다 그냥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 버거들을 좋아해요. 프랜차이즈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저도 버거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버거는 더블 불고기. 더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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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우가 미국에는 더블 불고기가 없어서 좀 아쉬워했어요. 아니, 미국 버거도 근데 괜찮아. 좋아. 맥도날드 알바할게요, 그래. 맛있는데, 이거? 여러분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끝내고 이렇게 와서 켰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칠레에서 콘서트를 보고 바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 있을 것 그럼 뭔가 이 약간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이랑 지금의 우리랑 아. 약간 뭔가 거기서는 막 치명적인 척막 멋진 척 하다가 근데 지금 약간 살짝 더 러하죠. 여기서 약간 러. 치킨 버거 먹고 있으니까 너무 다를 것나 지금 같아. 아, 헬스장에서 치킨 운동하면서 샌드위치. 보고 있어. 아 그리고 저희가 정우랑 저랑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쟈니서. 아 잔이서도 멋있었어요. 아 오늘 저희가 이제 AO가 곧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막 여기저기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정우랑 저랑 둘이 나간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좀 웃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컨텐츠를 하고 느꼈던 건, 아, 나는 김정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구나 라고 좀 느꼈어요. 뭐였더라? 그거? 응.
아, 둘이나 한 거? 아, 김정원은 진짜 내 손아귀에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아, 김정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나는 이제 그날부터 뭔가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도 정호가 이랬죠, 정호가 이랬죠 하니까 막 다 소름 끼쳤어요. 이 타이밍에 뭐라고 해요, 형이? 근데 마지막 사진 찍었을 때 도영님이 좀 오바쳤던데요? 잔이서가. 뭔 소리야? 아, 내가 그 잔이 형 그 대머리 사진 팬한테 받아가지고 같이 들고 찍었고. 달걀 같아. 맥반석? 아, 맥반석은 그냥 흰 달걀. 저희가 이제 미주 투어와 이제 남미까지 이제 같이 돌고 있는데, 네, 정말 와,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솔직히 그 반응이 너무 뜨겁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정우 씨? 뭐요? 약간 살짝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저는 사실 응원법보다 떼창이 좋아요. 아, 응원법보다 떼창이 좋아요. 응원법도 물론 좋긴 한데, 네, 약간 저는 응원법이 사실 팬들이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만들었던 거라고요? 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팬들이 만들었던 건 줄 알고, 사실 더 좋잖아요. 팬들이 만들었으면 좋은데라고 하는데,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실 팬들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보다 살짝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은 만든 응원법도 좋지만 제 흥이 올라서 떼창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미 공연하면서 그 남미 팬분들은 거의 떼창을 하시거든요. 막 그래서 Let me introduce this new thing 막 이러고 하고, 한국말로도 다 떼짱 하시는데 그게 진짜 인이어를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야,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응원법을 팬들이 만들었으면 저는 그 좋고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좋아했겠죠. 하지만 회사가 만들었다길래 살짝 반감됐다. 네, 소신 발언. 소신 발언. 어떤 팬분께서 한국 투어도 해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저기 뭐 대전부터 해가지고 부산. 뭐 광주, 뭐 전주 그리고 강원도. 내가 이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해본 게, 우리 집에서 구리, 구리에도 아트홀이 있거든. 구리 아트홀. 구리 아트홀 있어. 한 천석 규모? 천석 규모의 아트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나 이렇게 걷는 공원이 있어. 걷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딱 맞은편에 그 구리 아트홀이 있어서, 아, 저기서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약간 감회가 좀 남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콘서트 만약에 하면은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게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치. 뭐 아쉽긴 한데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본 적은 있어요. 김포에서도 해도 되잖아. 김포에서 해도 되지. 김포에 큰 약간 김포 공항 같은 데다가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무대 세워가지고 야외 공연장. 진짜 옛날부터 해야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 출신이세요? 나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지금 저 김포 출신입니다. 아, 그 비행기 잘 보시겠네요? 비행기 잘 날아다니시겠네요? 아, 그럼 쓸 수 있어? 그걸?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김포 하면 다 공항인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미안. 다 난 그거밖에 모르더라. 김포 금쌀, 김포 포도 유명합니다. 네? 그럼 김포는 김정우죠, 이제? 그건 좀 아니고? 김포 프린세스? 아, 프린스. 네. 프린세스래. 아무튼 공주 됐는데, 정말? 김포 프린스. 나도 이제 김포에 자랑하니 자랑.
자랑이지. 아, 농담이고요. 겸손하겠습니다. Be humble. 저희가 진짜 한 달 동안 한 달은 아닌가? 거의 이제 2주 좀 넘었어. 2주 이제 넘게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정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이렇게나 많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 남미 쪽도 이렇게 새로 오는 곳들도 되게 신선했고 처음이었고 또 뭔가 저는 생소한 뭔가 저한테 있어서 그런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되게. 그래서 나는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나도 딱 브라질 공항 도착하자마자 잔이 형이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형, 와, 브라질을 왔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뭔가 오지 않았을 것 같은 뭔가 나라에 와서 그것도 심지어 우리를 찾아주셔서 온 거니까 그래서 와 브라질이야 막 이러면서 좀 감회가 맞아요 남다르더라고. 뭔가 진짜 되게 반응들도 되게 뜨겁고 이게 신기한 것 같아. 그냥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저희를 공항에서부터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이런 것 자체가 와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시대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아직 두 번이 남긴 했지만 네.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남미와 미국 투어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유럽도 기회가 되면은 진짜 꼭 가고 싶어요. 미국도 와주라 보고 싶어. 오, 좋아요. 맛있네. 나 비프인 줄 알았는데 형 치킨이다. 어? 응? 응? 그치? 그치? 치킨 없다 했는데. 헬로. TMI 있어요? TMI요? 네. 사실 우리가 오늘 그냥 심심해서 킨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의 소명이 뭐 리팩도 나오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겸사겸사 리팩 스포를 좀 해보자면 약간 근데 스포를 그냥 어지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팬분들은 너네가 무슨 스포를 하라고 생각하겠지? 그니까 스포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솔직히. 그치 난 거의 그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지. 왜냐면 이제 노래만 들으면 돼 그냥. 뭐 안무 했지. 응. 몇 소절 했지. 맞아 맞아. 아 근데 옷을 얘기하자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입었던 모든 옷들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넌 어때? 기억이 안 나. 피팅할 때 뭐 입었지? 그냥 일단 저는 아 편하지? 아니야? 넌 불편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 막. 약간 좀 펑퍼짐한 것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옷이? 힙합 아무래도 저는 힙합 그룹이니까 힙합 옷이어서 그래서 좀 편해졌어요. 옷이 신발도 편하고. 정우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흰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있대. 오 진짜 소름인데. 물론 나라마다 이제 시각이 다르겠지만 아 시간이 다르겠지만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지금 12시 이제 오후가 딱 됐지. 오후 12시죠.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전매추? 그거다 명절이네 지금. 그니까 휴일이네. 그럼 놀면서 보고 있겠네. 여러분 떡국 드세요. 떡국 아 떡국을 먹으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그지? 그러게 떡국 드시고 저는 늘 떡국에 김치를 올려서 같이 먹는 게 저한테는 팁이야? 행복이었어. 너는 막 떡만두국 많이 먹었어? 아니면 그냥 떡국 많이 먹었어? 나는 그냥 떡국 솔직히. 만두도 있으면 그냥 먹긴 하는데
나는 엄마가 떡만둣국을 많이 끓여줬거든? 근데 떡만둣국 끓이면은 난 떡을 많이 못 먹는다고 해야 되나? 나 떡이 약간 금방 질리더라고. 그리고 만두도 하나 먹으면 질려서 나는 거의 국물에다가 만두 하나랑 한 떡 다섯 개 넣고 거의 밥 말아 먹었어. 그 국물이 좋아서. 그럼 라면이 좋아요, 만두가 좋아요? 만두. 라면이 좋냐고 만두국이 좋냐고? 아, 오늘이 설이긴 하지만 난 라면이 좀 더 좋지. 그러면 한 평생 이것만 먹어야 돼. 한 평생? 응. 한 평생? 한 평생? 한 평생은 좀 힘든데? 그냥 한 평생이면 난 사실 햄버거가 소울푸드임에도 불구하고 한 평생은 못 먹어. 근데 만약에 죽기 전에 하나만 택해라? 그럼 난 햄버거 먹고 죽으려. 나는 한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최근에 내가 바뀐 건데, 원래는 김치찌개였거든요, 저도. 채찬이랑 같이. 근데 갈치조림으로 바뀌었어. 응? 왜? 비행기에서 갈치조림이 나왔는데 진짜 되게 맛있더라고. 그거 맛있어. 갈치조림의 그 무랑 묵은지랑 뭔가 그거 한 끼면은 뭔가 되게 특이해. 맛있긴 했어. 나도 그거 먹었거든. 아니면 오징어 볶음. 난 TMI였어요. 나도 오징어 볶음 좋아. 갑오징어. 그치. 갑오징어 좋아. 갑오징어 짬뽕도 맛있어. 그리고 갑오징어로 뭔가 요리할 때는 중요한 게 오래 익히면 안 돼. 그치. 응. 야들야들해야지. 그 딱 작아지거든 점점. 그렇지, 그렇지. 질겨지면 안 돼. 거의 회에서 딱 먹을 수 있게 익히지기만 하면 바로 먹어야 돼. 그치. 문늬가 봐봐. 아, 스포일러 얘기하다가 날짜 얘기하다가 떡국 얘기하다가 라면 그치.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런 토크 자체도 네오해요.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를 좀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아니 근데 스포할 게 없다니까 이제. 왜냐면 다 했어. 아, 나는 스포할 거 있어. 개인적인 건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타이틀곡 녹음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번 녹음 형이에요. 기대되겠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기대되는. 딱 정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거든요. 그 저희가 약간 흑부작조로 변한 모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기 전에 같이 찍는 게 있었는데 정우야 이번에 흑부작지 찢어보자. 그러면서 사부작지에서 왜 흑부작이야? 그러니까 흑화됐다. 흑화됐다고? 흑화됐다 해서 흑부작지. 나는 그 흑색이어서 흑부작지인 줄 알았는데. 그때 흑색이었어 우리? 흑색 아니야? 아 검은색. 그게 흑색이었어. 아 흑화됐다고 흑부작지야? 나 둘 다 같은 이미지 뭐. 검은 옷도 입었고. 그래서 흑부작지 모먼트를 찍었는데 아무튼 그 파트에 정우도 진짜 잘했고 녹음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록곡은 말고 모든 타이틀 녹음 중에 약간 제일 만족도가 좀 높은? 여기는 지금 여기 몇 시냐고요? 오전 12시 반이요. 네, 이제 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저희가 이제 오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진짜 편하게 진짜 얘기도 좀 하고. 물어. 아이고 이제 자야겠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내일 또 저희가 또 콜롬비아로 가죠. 이동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또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앉아도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게
딱 하루 공연하고 바로 가니까. 그리고 사실 뭔가 그 도착이라도 좀 시간이 빠르면은 도착해서라도 뭔가 여기서 칠레 나라에서 시간 좀 여유 보내고 이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날이 진짜 늦게 도착하면은 바로 자야 되고 다음날 바로 공연해야 되고 또 바로 가니까 좀 아쉬운 건 있지. 맞아, 맞아. 사실 칠레가 저번에 SM타운 2018년도쯤인가? 그때 왔을 때 맞아. 나는 되게 기억이 좋았어서 좀 즐기고 싶었는데 아쉽죠. 맞아 맞아. 거의 한 4-5년 만에 다시 온 거네. 그때 나는 기억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때 사이먼 세스 옷을 입었었거든? 아닌가? 아, 사이먼 세스 옷이었나? 내가 그 약간 그 있어 뭔가 그 시스루인데 뭔가 안에는 뭘 입고 밖에 시스루 옷을 입었는데 그게 약간 철로 된 그런 약간 쇠 같은 약간 그런 재질이어서 엄청 불편했어. 목을 이렇게 넣고 빼는 게 그때 기억나는 게?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 그치, 원래 이렇게 한 포인트에 딱 꽂히는 나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때는 칠레를 딱 오자마자 막 다음날 공연이고 그랬어서 시차가 딱 정말 12시간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야 될 때 공연을 하는 거였으니까 진짜 오히려 막 그 시간에 게스트가 왔습니다, 여러분. 게스트가 왔습니다. 그 게스트 해보세요. 게스트를 게스트 해주세요. Take a guess. Yes. Take a guess.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힌트 드릴까요? 바로 맞춤. 와, 바로 맞췄어. 자, 틀렸고 한 분은 이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돌돌이 돌리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네, 바로 태용이 형이 도둥 도둥 탁 불러요. 내가 뒤로 왔게. 운동하고 왔어. 그래? 30분 동안 만져봐. 좀 말랑말랑한데 맛있게 먹었네. 아, 그래서 오늘 벗은 거였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 아, 오늘 솔직히 너무 핫해. 남미가 너무 핫해. 핫해. 그래서 사실 안 돼. 오늘 기분 좋던데. 난 왜? 여기 들어와. 얼굴 보이게. 난 창피한데 지금. 얼굴이 좀 이상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했어? 그냥 여기 와서 그리펙 얘기도 하고 여기 남미 얘기도 하고. 아, 나 사실 여기 왜 왔냐면은 그 내 옆방이 유타거든? 유타가 사실 끝나고 같이 한잔 마시기로 했어. 그래서 아, 미리 마시고 있나 소리 들려가지고. 아, 여긴 줄 알았던 거야? 왔는데 너네 위에 너네 이거 인스타 라이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들어왔어. 아, 저희 진짜 이번 투어 끝나면은 회식 제대로 해야죠. 진짜 나는 30분 회식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진짜 얘 형 저번에 못 봤어? 뭘 봤는데? 와인 그 브라질에서? 아, 그래가지고 막 그 그 직원들이 구경했던 거? 난리 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 구경했었어? 막 그 형만 그래서 야, 쟤 좀 봐, 쟤 좀 봐. 아, 진짜로? 아, 아니야. 아, 그때 저희끼리 또 컨텐츠를 찍었는데 저희끼리 브라질에서 그때 아마 사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끼리 밥도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진짜 정확히 한 2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7분 좋아. 27분 걸렸던 것 같아요. 참 맞아. 난 그런 걸 보면 가성비가 좋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조금 마셨는데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말해줘. 진짜? 그러지? 아니, 자기 너 그때 몇 잔 마셨냐? 아니, 나는 아니, 그리고 마시고 싶을 때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 태용이 형은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술을 좀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마시면 안 돼. 내가 나도 막 이렇게 나만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으면은 진짜 누구나 빨리 취하지.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술 마셔서 내가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팁시 하잖아. 그러면 막 솔직히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되게 웃어. 그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거지. 아니 내 나로 인해 다들 즐거워하니까. 아, 약간 광대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내가 뭐 엄청 마시고 싶어서 술을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마시는 건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일단 첫 번째로 눈 마주친 건 항상 태일이 형이고. 태일이 형은 약간 부추기는 스타일이지. 태일이 형은 부추기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이제 그때 옆에 재현이도 있었고 잔이도 있었고 그랬었어가지고 재밌어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띄웠지 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진짜 형이 술을 평생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게 되려면은 약간 그렇게 마시면 안 돼. 아 그치. 약간 좀 그러니까 맛을 느끼고 그냥 좀.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좋아하고 싶지 않아. 아 그렇기는 나도 맛이 좋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좀 익숙해졌어요. 아 근데 확실히 와인이 숙취가 없더라. 아 형이 맞나 보다 그게 몸이. 아 와인이 원래는 막 옛날에 우리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나 막 어지럽고 막 그랬었거든. 맞아. 머리 많이 아파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때는 잠만 오는 정도였어.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태일이 형한테 그때 태일이 형이 자꾸 나한테 막 자기한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 얘기했던 게 스포일러가 나. 그때 그 멤버들이 엄청 웃었었어. 기억나? 내가 소리 하지 마. 맞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헛소리 하지 마. 이거 뭐지?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맞아. 그 항상 그게 있어요. 구도가. 저희가 저희끼리 이제 술 3위일체가 있어요. 맞아. 태용, 태일, 정우. 서로 견제하다 술자리가 끝나요. 나는 견제 안 해, 솔직히. 그러니까 정우는 약간 정우는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나는 뭐 할 말 없다 하는데 태일이 형이 그냥 계속 건드는 느낌. 맞아, 건드려요. 은근히.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정우는 근데 건드려도 안 넘어가는데 나는 확실히 넘어가. 확실히 하게 넘어가. 신경을. 그리고 근데 그날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태일이 형도 인정하고 유타도 인정했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넘었다고. 그 내가 똑똑히 들어서 기억하는데. 아니야, 그리고 형이 술은 그렇게 뭐 주량 이렇게 하는 그건보다는 아, 그치. 그냥 같이 재밌자고 하는 거지, 그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형이 그렇게 하니까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같이 오래 얘기하고 싶으니까 사실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술 한잔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형이 술을 마심으로써 딥하게 가네. 아니 진짜 원래 그런 거 원래 정말 마시는 음식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시는 술자리가 소중한 거지 술 자체는 즐겁지 않아 원래. 아 그치. 근데 나는 그냥 광대한 거지. 재밌으라고 그 잠깐 컨텐츠 찍는 그 잠깐 사이에 그치 형 느껴졌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투어 돌면서 사실 회식한 적이 막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쵸. 유일하게 좀 회식할 수 있을 때가 또 투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 투어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회식은 또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약간 절대 없어. 회식을 좋아하는 팀이 아니니까 그냥 다 약간 좀 퇴근 쉬고 싶어. 그러니까 체력이 다 이제 바닥나고 항상 체력인데 일단 그 음주 자체를 막 너무 좋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도 그렇게 시끄럽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 매니저 형 중에 그러니까 술을 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식 뭔가 할 때마다 노잼시티라고. 아 근데 그 형은 술 그만 드셔야 돼. 건강이 진짜 위험해 그 형. 그래도 근데 행복을 위한 거지. 그렇지. 아무튼 노잼시티여가지고 저희는 운동하면 체력이 진짜 운동 내가 요즘 제가 투어 다니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게 각 호텔마다 그 헬스장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체력이 좀 늘어. 오. 진짜 그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늘어. 나도 알지 형. 응. 점도 더 잘하고 넌 잘 모르잖아. 이게 의지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좀 맨날 가져갔다 안 가잖아. 의지가 오늘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컨디션이 콜롬비아에서도 안 갈 거고 콜롬비아 갈 거야? 나랑 유타랑 너랑 갈래? 나 진짜 가면 가요. 아 이거 느껴졌어. 네, 내가 저도 호텔 가면 가요. 아 이게 진짜 에피소드 진짜 제가 재밌는 거 풀어드릴게요. 그 뭐지? 제가 어디였더라? 휴스턴이었나? 어디였지? 시카고 다음
휴스턴. 제가 휴스턴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휴스턴을 넘어온 그 당일날에 아직 짐이 안 와서 휴스턴 호텔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아 그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태일 형 옆방이어가지고 태일 형이랑 같이 그 물어봤어요. 형 같이 형도 운동 좋아하니까 물론 형만의 운동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근데 형 같이 운동하러 갈래?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가려고 이제 호텔 데스크 그 전화기 있잖아요. 아. 거기다가 저희는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냥 파파고에다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냥 Where is the gym? 그러니까 체육관이 어딘지 알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젠 알잖아 번역을 한 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투어 가면서 영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처음에 번역을 했던 게 Which floor is health? 제가 헬스로 쳐도 헬스장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파파고를 쳤던 거죠. 근데 헬스가 헬스가 그렇게 직역이 된 거지. 직역을 했는데 이게 못 알아들을 건강 어디 있어요? Which floor is the gym? Health? Health? 이런 거. 근데 옆에서 형도 답답했는지 테일 형도 fitness? 이러는 거예요. Fitness. Fitness. Fitness 맞지. F 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스펠링 뭐냐 정우야 이런. FITNESS 이런. 근데 너가 저번에 얘기할 때 진짜 재밌었거든. 아, 나 근데 그러니까 그 정우가 얘기하는 게 그 파파고가 번역 잘못해가지고 파파고 번역 실패.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정우랑 같이 나갔는데 뭐지? 뭐 파파고에 또 그 정우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썼는데 거기에 아 뭐 너무 힘들어 너무 모모해요라 이런 걸 적었는데 정우가 오타로 나무 힘 모모해요라고 적은 거야. 근데 거기서 딱 지역이 추위로 된 거지. 아,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지. 정우가 모모 추위 했는데 다 그거 직역된 건 엄청 야 그러면 팝빵 쓰지 말고 구글을 써. 아 근데 그거 진짜 잘 돼. 근데 그 그렇죠. 얘가 그 한국말을 잘못 써가지고 그랬던 거지. 여러분 정말 핸드폰 하나로 언어 공부하는 시대까지 이제 완전 직역을 이르렀습니다. 아 그래? 약간 느낌상 느낌상 해줘야. 그래서 구글이나 잘 알아요. 아 진짜 어렸을 때 영어 좀 해놓을걸. 아, 그 생각 진짜 맨날해. 아니 지금부터 안 늦었어. 그치 맞아. 원래 그런 명언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늦긴 했는데 이제 그때라도 시작 안 하면 진짜 없는 거지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 막 백세 인생 생각하면은 늦지 않았어. 백세 인생 생각하면은 50살 때 막 이럴 때도 여행 다니고 할 거니까. 50살 때 뭐 하고 싶습니까? 50살 때요? 나는 그냥 밭 가꾸고 싶어요. tree 나무? 아니 tree 말고 그냥 내가 farm 하고 싶어. 내가 farm 농작물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해서 먹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진짜 솔직히 아 그거 뭐지? 대박일 것 같아. 농부? 아니 그 영화. 영화? 아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리틀 포레스트. 약간 약간 아니 그 리틀 포레스트 소소하게 사는. 리틀 포레스트가 뭔지 모르겠고. 리틀 포레스트 있잖아. 그 김태리 일본 거. 맞아. 원작인데 그 혼자서 봐봤지. 진짜 조금만 밭에 가서 그걸로 요리해 먹고 막 봄 여름 가을 보내면서 그 힐링 영화야. 아 진짜? 만약에 난 그 아 50살 여기 아직 끝났나? 아니 해. 난 내년에 만약에 여행을 갈 수가 있다면은 어디 가고 싶어? 나는 딱 두 군데 골라봐. 나? 딱 두 군데. 나는 좀 신박한 데 가보고 싶어. 어디? 신박한 데?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마추픽추? 아니지. 저는 그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아까 대기실에서 하던 일이 그거 해봐. 저는 약간 그 유적지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사실 잠에 들기 전까지도 그 약간 뭔가 뭐랄까 그런 거. 영상들? 다큐 이런 거 진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런 문명 약간 마야 문명. 맞아. 이집트 문명 이런 거? 맞아. 이집트? 그러면은 약간 마야 쪽이야? 이집트 쪽이야? 다 가보고 싶어 솔직히.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솔직히. 가보고 싶어. 나는? 나는 약간 꿈의 도시가 있어. 난 맨날 얘기했는데 나는 베네치아를 가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베니스.
베니스 세상인에 나오는 베니스. 아 베니스. 근데 거기가 물의 도시거든. 아 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보고 싶은데 지금의 상태로면 사실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내 성격을 내가 아니까 못 갈 것 같아. 너는 먼데 못 가지. 어, 못 갈 것 같아. 미루다 미루다. 나는 애초에 가고 싶은 데가 짧아. 후 어디에요? Come in. You can. Hello. Yes. Yes, it's me. Bye. 룸 서비스. 뭐야? 룸 서비스. 뭐야? 갑자기 간 거야? 아, 드디어 갔네. 여러분, 장난이고요? 아, 장난 아니에요, 진심. 아, 뭐야?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잖아. 나 무슨 태용이 형이 룸 서비스를 들고 올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먹어버릴지. 뭐 시켰을까? 나도 아침에 룸 서비스 시켜 먹었는데. 어제 내가 마크랑 쭝이 갔잖아. 마크랑 재현이 형이랑 쭝이 갔다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오자마자 이제 저녁에 좀 쉬다가 밥 먹으려고 룸 서비스를 시키려고 이제 이제 나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크가 내 방으로 온 거야. 과자 가지러. 과자 박스 있잖아. 어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룸서비스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룸서비스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시켰어. 내 방으로. 재현이 형도 물어보려고 전화하니까 자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나랑 마크랑 둘이 먹고 둘이서 한 4인분 먹었어. 오, 뭐 먹었는데? 스테이크 파스타? 파스타 없어. 그때 시간에 되는 게 스테이크랑 세비치? 세비치 먹었어? 약간 머쉬룸 앤 치킨. 그리고 과일. 그리고 그릴 치킨 그거 먹었구나. 그거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나 메뉴 오늘 아침에 정독했거든. 그리고 샌드위치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얘기도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넷플릭스를 보려고 이제 처음에는 야 더블로리 재밌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더블로리? 어? 요새 좀 핫해. 그래서 한번 봐볼래? 이러고 들어갔는데 마크는 너무 그게 자극적이어서. 근데 1화가 제일 자극적이긴 한데. 그래서 아 뭔가 자기 바이브에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울 수도 바로 있지. 지우고 그 제가 마크 취향에 맞게 그 마다가스카라의 펭귄을 틀었어요. 마크 취향이야? 예? 나는 뭔가 아니 걔 취향은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백색 소음으로 틀어놨어. 근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틀어놨는데 둘이서 30분 맞다. 30분 동안 음선은? 저기 대박. 아 그래? 가져올 줄. 가져올까? 아니야 뭐 시켰는데. 아 파스타랑 같이 호모도로? 솔직히 파스타랑 호모도로? 몰라. 무슨 치킨 바질. 아 그릴드 치킨의 바질 그건가 보다. 그거랑 스테이크랑 되게 맛있겠다. 샐러드 혼자 다 먹을래? 응. 운동, 가서 운동했잖아. 아 형 같이 먹어야죠. 그러면 이거 끝나고 같이 가서 먹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많아가지고 내가 못 갖고 와. 그럼 가셨어 이미. 저는 홍콩. 아 맞네 홍콩이랑 갔다 나라. 아 저는 홍콩이랑 홍콩이랑 일본. 여행으로 가면? 아 너 저번에 간 거 솔직히 좀 부러웠어. 약간 좋았어. 교토 쪽으로 가고 싶고. 아 교토 좋지. 어 교토 쪽으로 가고 싶고 홍콩은 그냥 홍콩 메인 도시. 약간 그 번쩍번쩍. 어 번쩍번쩍 약간 아 약간 확실히 도시가 좋아. 야경이 진짜 예쁘잖아. 어 아 좀 딱 그렇게 그쪽 가면 되겠다. 홍콩에서 도시 문명 보고 교토에서 약간 힐링하고. 나는 그것도 있다. 그 진짜로 그 약간 베니스는 꿈의 도시니까 진짜 좀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자면 나는 삿포로나 후쿠오카. 눈 올 때의 삿포로. 눈 올 때 삿포로. 눈이 진짜 많이 내릴 때 삿포로 좀 가고 싶고 막 밟았는데 막 무릎까지 눈 올 때 그럴 때 가고 싶고. 그때 너 삿포로 갔을 때 우리 스프카레 먹고 맞아 유키마츠리 너 그거 뭐지? 어 그 커버 영상 찍었을 때 잔이 형이 찍어줬을 때 약간 그래서 뭔가 기억에 남다. 기억이 진짜 좋아. 진짜 삿포로 진짜 좋았어.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삿포로 라면 맛있었는데.
근데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데를 돌아다니니까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 가끔 아이폰 쓰면은 그 맞아. 지도가 이렇게 딱 뜨면서 어디 어디 갔는지가 나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진짜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해. 그거 진짜 보면 신기해. 우리 막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진짜 이게 진짜 감사하지. 이게 이렇게 큰 세 이게 세계를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히 감사한 거야. 맞아. 왜냐면 그치. 진짜 세상을 넓게 보는 그 시야가 생기는 것 같아. 진짜로.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부엌에다가 엄청난 세계 지도를 어렸을 때부터 달아놨거든. 그래서 그 엄마는 약간 자기가 그 세계 지도를 달아놔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살짝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그 넓은 세상을 맞아, 맞아. 볼 그거였다라고 막 엄마가 살짝 생각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까지 다 외웠어요. 아 예. 수도 달인이요. 수도 달인이요. 진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너무 쉽잖아. 우리 내일 가는데 보고타. 근데 내가 수도를 잘 몰라서 보고타 안 보고타? 보고타? 진짜 근데 진짜 되게 감사한 경험이에요. 진짜 이제 곧 리피키즈 앨범도 나오고 AO 스포를 진짜 형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게. 배고파요. AO 스포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게 이미 많이 나왔어요. 아니야 세경아 뭐 한 것도 없어. 뭐 우리가 코러스를 불렀어, 벌스를 불렀어, 뭐 아. 인트로를 했어, 뭐 아우트로를 했어, 브릿지. 맞아, 뭐 한 게 없긴 한데. 근데 와 근데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노래만 들으면 되지 않나 이제? 아 약간 확실한 거는 진짜 스텝이 너무 많아. 스텝 세면 한 300번 될 것 같아. 그 3분 동안 한 300번도 아니야. 발 스텝. 450번 정도? 시작부터는 이거 두두둥 하면은 세 번이잖아. 두두둥 이미 12번 했어 시작.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뮤비 찍을 때 그 세트장 그 바닥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검은색으로 다 막 신발에 그거 맞아, 알지? 맞아. 그렇게 돼가지고 딱 이걸 닦아야 되나 약간 우리들의 열정 이러면서 그 또 화면에 나오려면 또 닦아서 해야 되는데 닦을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약간 그런 양이라고 하던데. 이게 신발이 고무가 아예 쓸리면서 그 타이어처럼 그죠 그죠 남아오르니까 안 닦여 그거 못 닦아. 맞아 그런 일도 있었다. 아 근데 칠레 사실 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도 맞아, 너무 맞아. 좋고 나 사실 이 호텔 너무 좋아. 어 그래 아니, 약간 고전 느낌이지. 1900년도쯤에 그러니까 1900년대에 지어진 느낌이야. 확실히 2000년대는 아니고 빈티지 감성이다? 어 그래서 아까 잠깐 나가봤거든 수영장 쪽으로. 근데 거기에 레스토랑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 호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조식 먹던 거기잖아. 아 여기야 거기야? 여기가 거기야 SM 거기 그 거기. 아 진짜로? 몰랐어 같은데. 근데 너무 솔직히 나 SM타운 때도 기억이 좋았어 칠레는. 약간 그 재밌었어요. 조식 먹는 데가 되게 기억이 좋았고. 맞아. 아 근데 여기 호텔이었구나. 그때 누구랑 밤 썼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는 진짜 둘둘씩 썼었어. 기억이 안 나. 아! 그때! 뭐? 아닌가? 그때 드림 애들이랑 다 같이 갔었잖아. 그래서 막 드림 애들이랑도 섞어서 쓰고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랬나? NCT여가지고 다 NCT 다 왔어가지고. 아, 내가 누구랑 썼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나 기억이 안 나. 유타 형이었나? 마크랑 난 마크 아니면 나는 항상 정해져 있어. 그때 당시에 마크랑 아니면 보영이 아니면 잔이었어. 맞아 맞아. 나도 태용이 형이랑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 도영이랑. 그 진짜 재밌는 썰 하나 있는데 태용이 형이랑 방 쓰다 이게 뭐? 아 근데 이게 그 세상이 수용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 아, 나한테 그럼 살짝 말해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어. 대아몽 그런 썰이 있었어 우리가? 아니
그 있잖아 이거 코드 바깥 끼는 거 룸서비스로 시키잖아. 기억 안 나? 아 기억나는데 안 될 것 같아. 아 그때 그 비슷한 거다. 영알 모실 때 영알 모실 때 우리 둘 다 막 아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실수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맞아 맞아. 아무튼 난 그게 제일 레전드 웃긴 그거였거든. 아 내가 자꾸 얕게 알아서 문제야. 아니, 근데 그때 나도 우리가 서로 막 단어를 조합하다가 맞는 줄 알았어. 이거 조합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따라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진짜 재밌었어. 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사실 우리 디오리진 투어가 진짜 빡세가지고 그때 썼던 게 진짜 많이 기억나. 그때는 진짜 하루 공연 하루 이동 하루 공연 하루 이동 이게 하루 공연 하루 공연 하루 이동 하루 공연 하루 이동 이거가 진짜 한 거의 2주 정도 막 계속 막 붙어 있고 컨텐츠랑 포토랑 맞아, 맞아. 라디오랑 아 맞아 있었으니까 다 그 도착해서 뭐 어디 가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좀 빡셌지. 지금은 사실 확실히 그 투어만을 위한 사실 스케줄을 하고 있어서 좀 편하게. 근데 그 사이사이에 솔직히 막 힐링도 많이 하고 그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근 그 컨텐츠를 찍으면서 어딜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많이 남지. 그때는 뭐 좀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아 거기 그때 갔었잖아 이런 마이애미 비치도 그때 막 찍으면서 갔었고 막 그런 것들. 내가 그래서 컨텐츠 웬만하면 다 따라가려고 그러잖아.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도 추억 진짜 기억이 남아. 막. 그런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 솔직히 맞아, 맞아.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도시와 그런 거 있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약간 최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잔이랑 서핑 갔을 때 이게 내가 딱 진짜 멸먹변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 근데 나는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했거든. 그게 난 너무 행복했어. 이 파도와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 그런 경험은 되게 좋아. 나는 정우랑 첫 디오리진 투어 때 애틀란타에서 수족관 갔었거든. 아, 근데 그쵸. 그거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나. 왜냐면 그때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가끔 뭔가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팬분들도 그때 사진을 올릴 때가 팬분들이 막 올려서 막 할 때가 있더라고. 되게 분위기가 엄청 예쁘게 나왔었어. 아련했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수족관 먹는데 거의 그냥 같이 일부러 지금 사진 찍을 때 같이 옆에 쳐다볼까? 막 이러면서 뭐 보는 척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고래야? 그리고 그때 야 우리 그때 관람차 갔던 거 기억나? 알지 알지. 근데 그 관람차가 우리 이번에 갔던 호텔 옆에 있었어. 근데 너 몰랐지? 나도 몰랐어. 아 그거야? 그 관람차가 그거야? 우리 그때 갔던 관람차 우리 갔던 그 루트대로 갔네. 야 나 이번에 그러면 너네 갔던 루트대로 갔었다. 아 진짜? 그때 거의 뭐 진짜 약간 그때 약간 뭐랄까 그때 우리 새벽이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와. 우리 혼자 우리 둘이서 라방 했었거든 그때. 와 진짜? 인스타 라방 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엄청 되게 조용했는데 지금 난... 되게 이게 내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여기 그 애틀랜타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좋았어? 왜냐면은 몇 년 사이에 그 올림픽 그거 그게 돼가지고 공원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거기 올림픽 그 마크 있고 막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 장소를 못 알아본 거야.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관람차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장소였던 거지.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 아 그때가 여기였구나 이러면서. 콜라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그게 뭐야? 콜라 아이스크림? 그거? 주물러? 슬러시? 주물러? 아니 그건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 콜라를 거기서 팔던 거기 코카콜라 박물관 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나 이번에 거의 싹 갔다 갔던 루트대로. 근데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뭔가 사람이 진짜 많았어. 진짜 그래서 와 수족관에 그래서 사실 잘은 못 봤어. 우리는 거의 안 돼. 폰즈. 폰즈 마켓. 아 거기 재밌어. 거기서 도영이 형이 모자 사줬어요. 맞아. 하늘색 모자. 폰즈 마켓. 거기서도 맞아 나도 거기서 향초 두 개 샀어. 근데 그 내가 산 향초에 그 보이스투맨 그 그게 음악이 새겨져 있는 향초여가지고 되게 나 못 피울 것 같아 그거. 아 나 이제 밥 먹을래. 아니야 형 끝까지 있어야지. 어? 끝까지 있어야지.
이거는 야 지금 새벽 1시인데 나 지금 밥 먹으면은 그 내일 엄청 부을 것 같은데. 아 형 내일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럼 밤샐 거야 오늘? 밤새야죠. 오 뭐야? 밤새야지. 얘 이렇게 말하지만 잘 거예요. 저는. 진짜. 너 지금 태형 형이랑 나랑 케미를 얼마나 원하시는 거야? 아 진짜? 네.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럼 밤새야지 그럼. 도영이 형이랑 이렇게. 저는 정자라르로서 한 10분 예상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아직 너네 안 씻었지? 안 씻었지. 야 큰일 났다. 아예. 진짜 밤새겠다 야. 그러면 딱 우리 딱 시간을 씻고 짐 싸야겠는데? 1시 15분까지 하는 걸로 하자. 딱 깔끔하게. 오케이. 지금 1시 4분이니까. 1시 4분. 그러면은 아까 내가 저 퀘스천 마크 눌러서 봤을 때 네 번째가 AO 스포 좀 해줘였거든. 그러면 가장 최애 파트를 그냥 아예 골라보자. 아 오케이. 나는 그냥 불러봐. 1절? 아니 그냥 그 그냥 불러봐라는 다 단어가 문장 자체가 좋아. 그냥 불러봐 하고 이제 또 후렴구가 시작되는 그게 뭔가 좀 약간 직접적이어서 좋아. 이 사실 너무 노래에 막 어려운 걸 담는 그런 가사보다 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그 가사가 좋아요 저는. 그냥 불러봐. 형은? 형이야 쌍남자 가사? 그냥 딱 나는 나 좀 은근 많다. 난 왜냐면은 모르겠어. 내가 그 춤이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춤을 워낙 좋아하니까 뭔가 그 춤추는 게 재밌을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부분이 되게 춤추는 게 재밌어가지고 오히려 힘이 날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애를 꼽자면은 그래도 약간 그 크럼프 장르가 섞인 인트로도 멋있는 것 같아. 그 멤버들이 여기서 가슴을 막 이렇게 튕기는데 솔직히 좀 멋있었어. 오 근데 어떤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가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쿨함이 많이 느껴졌어. 그냥 불러봐 약간 이것도 그렇고 그냥 뭐 맞아. 후렴구도 그렇고 뭔가 좀 시원하고 뭔가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네. 그런 것 같아. 뭐지? 정우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사실 제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 뭐 페이버릿이나 스티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사랑을 노래했잖아. 가사들이 좀 내 옆에는 꼭 붙어 있어봐 이러고 사랑해 또 사랑해 약간 이런 사랑을 노래하다가 이제 가사가 그냥 NCT 맞아 맞아. 그러니까 NCT 노래들은 약간 다 뭔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들이잖아. Love 보통. myself. 나 진짜 너무 멋져. 나 최고야. 막 나 진짜 그런 짱. 노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런 우리 가사들이 약간 내가 제일 쿨해 세상에서 다 나 따라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 이번 노래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 그 좀 막 우리 지금 놀아 여기 봐 하라 막 약간 이런 것도 좀 약간 되게 우리 멋쟁이 약간 이런 느낌. 아! 나 최애 파트 다 생각났어. 어디? 지금 가사로 생각해. 레일로 할 때 너무 좋아. 레일로 그 안무가 뭔지 알지? 네. 약간 좀 맞아 힘든데 진짜로 그런 동작은 맞아 애니메이션에서나 뭐 토이 맞아. 스토리 그런 장난감들이 출 것 같은 그런 춤인데 진짜 여기서 이게 나오니까 뭔가 너무 신박하고 재밌었어. Shout out to Lee. 레일로 파트입니다. 레일로. Shout out to Lee Hata. Hata 누나 이사 잘했어요. Hata 누나 그 이사하신다 그래가지고 Hata 누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희랑 연이 굉장히 깊죠. 그죠. 작업을 네. 많이 했죠. 맞아. 같이 레귤러도 하고 보스도 하고 또 뭐 있지? 진짜 잘하셔. 와 오늘 근데 나 페이보릿을 진짜 기깔나게 쳤었는데. 아 페이보릿도 그 아니 페이보릿 아니다. 페이보릿 아니다. 페이보릿은 이제 리엔님의 이제 레이나 리엔님의 친구 레이나
비슷한 느낌의 약간 힙합. 거의 그냥 거울 모드 약간 이런 느낌. 어, 근데 둘이... 다음에 진짜 NCT가 진짜 토니 테스타스러운 걸 한번 또 해보는 게 나는 약간 재밌지 않을까. 체리밤 소방차. 그림을 만드는 거? 어, 진짜 약간 진짜. 발레 무용단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누군가 일단 들어야 돼, 어떤 방식으로는. 그리고 토니 테스타가 한 걸 다 보면은 계속 다 들어. 누군가를 들었어. 누군가를 다 들어, 이렇게. 들고, 만들고. 소방차도 들고, 체리밤도 들었고. 체리밤도 들고.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보릿? 해찬이 드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했었는데. 해찬이 드는 것도 진짜 연습 많이 했고, 마크 드는 것도 소방차? 진짜 연습 많이 했고. 아, 체리밤? 어, 체리밤이랑 소방차. 우리 우리 진짜 한국 가자마자 바쁠 예정이니까. 네. 저희가 너무 한국어로만 얘기를 해서 Speak English please 이렇게 해주는데. 어, 지금부터 아, 영어로만 해볼까 그러면? 제가 최근에 또 말이 없어지고 다들. I came for. I came for. I came for Chile to business. 아, 그 이미그레이션 할 때. I came. Is this Chile for business? Is this going up? Is this going up? 나도 문법은 아예 몰라. Pardon me? Pardon me? Pardon me? 이거 진짜 막하는 뭐라고? Pardon me? 뭐라고? 이게 되게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는 게 이게 그거잖아. 한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어. Pardon? Say what? Say what? 이렇게 하는 것보다 Pardon me? 이렇게 하는 거. 나 학원 다닐 때 영어 학원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거야. Pardon? Pardon?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자녀한테 그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학원에서 배우는 것 같은 영어래. 팔더니. 오. 아 진짜? 야. 실생활에서는 팔더니 처음 들어보는데? 실생활에서는 약간 What? What? Excuse me?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What you say? 이렇게 하지 나는. What you say? 이렇게 하는데 Pardon? 이렇게 하는데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우리로 치면 약간 천만에요 느낌 아닌가? Question mark? 천만에요? 아니지. Speak Spanish. 다시 한번 말.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천만에요라는 단어가 있지만 잘 안 쓰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라고 배웠는데? 우리 괜찮아요라고 하잖아요. 어, 천만에요보다. 아 천만에요. 아. 이제부터 쓰면 되죠.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럴 때 보통. 천만에요. 천만에요. 아 천만에요 뭔가 재수 없어. 천만에요 쓰는 사람 나 본 적이 거의 없어. 약간 재수 없는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줬어 그런데 막 천만에요?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천만에요. 약간 어,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애티튜드를 봐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약간 아니, 이런 느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백만에요. 이것도 재수 없어요. 만만해요? 만만해요. 백만에요. 자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Speak Spanish. 저희가 또 이제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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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배웠죠. Muchas gracias. Gracias. Gracias, te amo, te amo. Te quiero, te amo. Te amo. Bonito가 무슨 뜻이지? Bon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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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ito가 아, Bonito, Bonito. 약간 좀 자기야 막 이런 거 아니야? Honey. 어, 그래? 그건 그거 아니야? Bonito. 그거는 아, Señor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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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as gracias. 어, 대 안무. 여러분 정말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곳들을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조금만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더 링크도 2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더 링크가 우리 모두 울 예정 멕시코에서 데뷔 3년차 더 링크 연차로 치면 데뷔 3년차 더 링크 콘서트 멕시코에서 우리 회식으로 타코 먹으면서 울 예정. 누가 올까? 어? 누가 올 것 같아요? 일단 드림 메이커 랑 나도 울 것 같은데. 울진 않겠지만 뭔가 눈물이 너무 없어 내가 근데.
눈물이 나진 않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다 라는 거지. 그치. 감동적이다. 아, 감동적일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멕시코 공연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이제 끝나고 딱 대기실 딱 들어갈 때 약간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마음 진짜 약간 뭉클해지면서 또 이 투어가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진짜 언젠간 다 또 다시 또 생각나고 또 그때를 추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더링크 플러스를 한 번만 한 게 너무 아쉽거든. 맞아요. 플러스. 진짜 나는 일본 가서도 해보고 싶어. 좋지. 약간 더링크 플러스로 돌면 되겠다 투어 또. 아닌가? 플러스대로? 아니 거기서 이제 좀 더 디벨롭 해가지고. 디벨롭 해야죠. 마천루 넣고 스카이스크래퍼 DJ 넣고 에이어 넣고 질주 때 안 했던 것들 넣고 무한저가 넣고 스컬 무한저가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레밀리스를 그래서. 아니 그 이거는 근데 팬들도 팬들인데 만나는 분들마다 리밀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우리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인터뷰어가 제일 좋아하는 곡들이 진짜 다 리밀리스라고 하고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리밀리스가 사실 127의 정체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색깔은 아니지만 정체성은 리밀리스고. 맞아 맞아. 색깔은 뭐 약간 체리밤. 색깔은 뭔가 체리밤이고 영웅이나 체리밤이 색깔인가? 뭔가 대중화된 127은 영웅이고 뭔가 질주는 또 우리 진짜 우리 그때 진짜 으쌰으쌰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열정인 것 같아 질주는. 열정. 질주. 127의 열정이고. 아 질주는 참 행복한 활동이었어. 그냥 여러모로 재밌었어. 재밌었어. 항상 콘서트도 그, 같이 준비하고 이랬으니까. 맞아. 다음 정규가 진짜 기대된다. 다음 정규 제목이 뭘까? 정규? 두 글자였으니까. 근데 제가 예상할 때는 두 글자였어? 항상 영웅, 질주, 뭐 질주 때도 그렇고. 아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지? 네. 아 그럴까 아니면은 좀 다르게 이번에 세 글자였으면 좋겠어. 나도 세 글자.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정우가 얘 생각한 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정우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말해. 회사 얘기. 아, 회사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말 안 말할게요.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안 될 가능성이 99.9%. 그럼 근데 안 되면 얘기하자. 안 되면 얘기할게요. 우리 치료 아니지? 아예 아니지 아니지. 좀 나는 괜찮았어.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가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15분이다. 짧게나마. 짧다면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켰는데요. 정말 어땠어요 오늘 형님? 난 좋았어 즐거웠어. 재밌었어요? 어 나는 갑자기 왔지만 좀 미안해지만 재밌었습니다. 아니야 형도 진짜 와서 즐거웠어. 오히려 되게 좋았지.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사실은 저희 이거 끝나고 밥 먹는 것도 같이 즐기면 좋지만 너무 배고파서 진짜 우걱우걱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 보여줄 것 같아. 도저히 못 보여줄 것 같아 나. 형 먼저 가도 돼. 맥주 마실 거예요. 가요. 너 안 먹어? 아니 저 나 이거 뭐야? 먹는다며. 형이는? 나도 사실 괜찮아. 야 진짜로? 어. 나 지금까지 너네 기다린 건데. 아 진짜로? 응. 아 그래? 아니야 씻고 자. 나 먹고 잘게. 아, 마무리 같이 할까? 그래? 저희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많이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패키지 이제 곧 가자마자 컴백하니까 진짜 아무튼 최선을 다해봅시다. 또.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떡국 먹고 싶어. 안녕. 안녕. 아니 솔직히 아, 항상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또 키면 되니까. 맞아 맞아. 우리 아직 투어 두 개 남아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왠지 여러분. 끝낼 때 뭔가 팬분들의 반응이 뭔가 아 가지마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뭔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아 갈게요 하기 되게 미안한 거 알지? 미안한 느낌 드는 거. 아무튼 오히려 막 아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었는데 얘네 언제 끝나지? 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분들은 없겠지? 지금 한국이 1시일 거니까 네. 1시 18분일 거니까 네. 이제 딱 밥 먹고
그 회사 들어가실 때 아니야? 아니 지금 명절이라 명절 쉬실 것 같아. 근데 오늘까지 일하면서 힘드시겠다. 그쵸. 아무튼 가겠습니다. 네. 바이 바이. 질설날 아니 질 질설 질설. I love you so much. 사랑해요. Happy Luna Day. 진짜 안 먹을 거야?